네, 굿모닝 해외 직접 투자 순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해외 기업 정보 전해드릴게요. KB증권 대치점의 전혜영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네. 미국의 대표 셀즈 앤 리스백 상장 리츠인 글로벌 넷 리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코드로는 GNL을 검색하시면 미국 주식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한 주당 가격이 약 21불 정도로 우리나라 원화로 했을 때 약 2만 1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 규모고 현재 3개월 일평균 거래량은 약 48만 주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부동산의 총 자산 가치, 그 감정평가액을 총 합쳤을 때 가치가 약 9조 원 정도의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고 전일 종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약 세전으로 9.97%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매달마다 월지급식의 형태로 달러로 배당을 지급을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을 포함한 유럽의 7개국에 약 333개의 부동산을 실소유를 하고 있고 뭐 오피스 빌딩이나 공장, 뭐 산업용시설 등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를 주고 외월 임대료 수익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상장 리츠입니다.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 부동산 관련 상품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렇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셀즈 앤 리스백 리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개념인지 좀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개념입니까? 네, 사실 뭐 네. 이제 그 영어로 돼 있고 말을 좀 길게 쓰다 보면 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예. 사실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그냥 그 보통 사전에 나와 있는 형태로 그냥 포멀한 개념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 셀즈 앤 리스백은 이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뭐 기계나 설비, 토지, 건물 등을 은행이나 보험사, 리스회사 같은 금융사나 다른 기업이 매각을 하고 이를 다시 빌려서 이용하는 방법을 뜻하는데요. 특히 보유 자산을 활용해서 현금을 활용하는 확보하는 자산 유동화 기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어떤 건물을 10억짜리의 가치를 갖고 있는 제가 이제 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때 시세보다 뭐 비싼 가격에 뭐 10억에 샀는데 12억에 사겠다라는 매수인이 나타난다면 그때 이제 저는 매각을 할 거고요. 이때 이 바이어 쪽에서 제가 갖고 있는 건물을 사주는 조건으로 바로 저에게 임차를 해서 쓰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약을 서로 상호 합의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제 입장에서는 세일즈 바로 팔자마자 리스펙 바로 다시 빌려서 쓴다. 라고 해서 셀즈 앤 리스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집주인이었다가 세입자로 바로 바뀌어서 그 집을 이사가지 않고 계속 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걸 매각을 한 제 입장에서는 매각 대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보가 바로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불편함이 줄어들고 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장기 임차 고객이 바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임차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는 윈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최근에 이 셀즈 앤 리스백 리츠 형태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 이 개념을 바로 이해하셨다면 당연히 이 건물들에 대해서는 공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약 99.5%에서 100%의 입주율, 즉 공실률을 거의 있지 않은 형태로 자랑을 하고 있는 리츠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글로벌 리츠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동사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미국에 상장된 미국 기업인데 절반은 미국이고 절반은 유럽 쪽의 부동산을 소유를 해서 미국의 일반적인 상장 리츠와 좀 차별화되게 지역별로 분산이 돼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약 268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약 69개의 부동산을 실소유를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유럽 지역은 이제 S&P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의 국가 부채 신용등급 기준으로 AA 이상의 높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뭐 룩셈부르크나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프랑스의 부동산을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지역의 양질의 임차인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세일즈 앤 리스펙 형태를 통해서 거의 공실이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임차 고객 탑10을 살펴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페덱스라든가 뭐 핀란드 에어, ING 뱅크와 같은 유명한 대기업사가 평균 뭐 8년에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인 그 계약을 형태로 임차를 하고 있고요. 현재 보유 중인 그 333개의 건물 중에서
약 56%가 오피스 빌딩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35%가 공장을 비롯한 산업용 시설, 임대 또는 기타 부동산 등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약 9%가 뭐 리테일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슈퍼마켓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이 비중을 차지하면서, 리테일 비중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오피스 빌딩이나 산업용 시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특히나 이 글로벌 덴 리스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의 비중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나 봐요. 네, 일단 네. 그 전체 고객들이 일단 이 건물을 보유를 할 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셀즈 앤 리스펙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 기본적으로 이 건물에서는 좀 이사를 가기 싫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싶어하는 고객사 위주로 받고, 특히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만한 건물을 사전에 찾아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임차 계약 만기 기간 보통 8.5년 이상의 높은 어떤 그 기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표를 보시다시피 2018년에는 올해는 만기 도래하는 고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없고, 그리고 2020년 정도 가야 뭐 0.4%, 그리고 2024년 정도 좀 갔을 때 예, 전체 고객의 한 23% 정도가 만기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기 도래하는 고객은 뭐 재계약을 해서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고객으로 교체를 하거나 하는 형태를 진행을 할 텐데, 어쨌건 향후 5년 동안은 예, 전체 고객의 약 2%도 되지 않는 고객이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예, 흔히 말하는 임차인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부분이 어떤 투자의 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단기성 계약이 아니라 평균 8년 이상의 장기 임차 계약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으로 연결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글로벌 델 리스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는 안정적인 매월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이런 상장된 리츠를 소개를 해 주실 때 네. 부채 비율이 50%를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한다고 좀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글로벌 리츠는 이 네.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분기 발표를 찾아보면 총 자산가치 대비 부채 비율은 51%로 견조함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 부채 만기는 약 3.3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장 리츠는 현금을 유보하거나 또는 보유하지 못하고 벌어들인 순수익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90% 이상을 전부 배당으로 지급을 해야만 상장 조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예, 은행 또는 금융권의 대출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부채 비율을 잘 유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로 약 76%의 부채를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예, 갚아야 될 대출 비용이 늘어날 것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나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미국 달러의 비중은 약 40%만 유지하고 있고 유로화 30%, 39% 그리고 영국 파운드와 20%로 부채를 환율별로 다각화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금리 인상의 리스크도 최소화하고자 환율 관리까지도 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환율 관리와 부채 관리를 탄탄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네. 자, 지금 부동산 상장 리츠죠. 글로벌 리스 살펴보고 계신데요. 자, 이 실적과 함께 투자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네. 그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 2분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해서 2015년 이후부터 평균 약 45% 이상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뭐 AFFO라고 해서 이제 Fund From Oper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매월마다 들어오고 있는 그 운영 수익, 흔히 말하는 임대 수익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나왔고요. 예, 그래서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2018년 2분기 에서 발표됐던 실적도 전체 매출이 약 7,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동사는 올 1월 달부터 예, 이사회를 통해서 매월 한 주당 0.1775불의 배당을 올 12월까지 확정짓는 자신감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우선주 유상증자 이슈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일시적으로 있기도 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예, 안정적인 월배당과 임차인 고객 변동이 없고 안정적인 매출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잘 회복을 하고 순항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약 10%의 배당을 월 지급식을 지급하는 매력적인 리츠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만기나 최소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 증시에 상장된 뭐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과 같이 언제든지 사고 팔고 하실 수 있는 주식의 형태로 상장이 돼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특히 이것은 이제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예,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해서 투자하니까 환 부분도 유념을 하셔야 될 거고 예, 지난번에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주식을 매도하셨을 때 혹시 차액이 250만 원 이내라면 세금이 없으실 거고 250만 원 이내 이상으로 넘어간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의 22%를 내년도 5월에 예,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른 과세와 합산되지 않는 예, 절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매 차액은 종합 금융소득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대신에 이 주식을 갖고 계시면서 받게 되실 9에서 10%의 배당은 예, 배당소득세로 종합과세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차익과 배당의 과세가 별개다라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될 거고요. 동사의 장점은 이제 최고의 안전자산인 예, 미국 달러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333개의 우량하고 안정적인 부동산을 실소유하고 있는 이 리츠의 간접 투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10% 정도의 높은 배당을 매달마다 달러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주가 변동에 통한 어떤 주가의 리스크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분산 또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보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상장 리츠입니다. 글로벌 넷 리츠 살펴봤고요. 전래용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